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여러분, 그 아주 조그만 면적의 토지가 금에 나온다. 그럴 때 이거 어디에 쓰는 거야? 헷갈릴 때 되게 많죠.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쓰임이 없는 땅 같은데 또 어쩌다 보면 유찰이 많이 되고 이러다 보면 낙찰이 됩니다. 그죠? 궁금하실 텐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다 쓰는 거야? 이런데 사실 못 쓰는 땅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간혹 하나씩 괜찮은 것들이 있거든요. 마침 카페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제 심약한 마흔둘님께서 1월 21일에 경기도 토지 낙찰 물건을 쭉 올려주셨는데요. OK1226님께서 여기 여쭤봐도 되느냐? 부천시 신곡동 도로 같은 물건들이 어떻게 수익을 예상하고 낙찰받은 걸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천 신곡동 물건부터 보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천 신곡동에 토지가 경매 나왔는데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여기 보면 경매지를 보면 이렇게 도로로 쓰고 있죠. 그죠? 도로로 쓰고 있고 아무런 쓰임이 없는 땅처럼 생겼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런 도로는 왜 만들었을까요?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 도로인데 부천시에서 부천시 도시계획으로 이런 도로를 만들었을까요? 앞에 이런 도로는 어떻습니까? 부천시에서 도시계획으로 만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땅을 분필해서 한, 둘, 셋, 넷, 다, 일곱 개 필지로 분할을 해서 건물을 이렇게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도로는 부천시 계획으로 낸 도로가 아니라 그 전에 땅 주인 요만큼 땅을 갖고 있던 주인이 계획해서 낸 도로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천시 계획 도로는 아니고 땅 주인 계획 도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보니까 본번이 100이다. 그죠? 100번지에서 100이 엄청 크네요. 101 여기 있고 3 여기 있고 요렇게 도로를 자른 겁니다. 그럼 요건 사도죠. 개인이 낸 도로죠. 그죠? 사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건 낙찰 받으면 혹시 도로를 막아서 통행료 같은 것을 징구할 수 있느냐? 예, 절대로 못 합니다. 이런 도로를 기반 시설해서 여기 건물들을 지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땅들은 판례도 있습니다만은 어렵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건 도로로 쓰겠다라고 하고 이 도로의 가치는 없어지고 이 땅이 도로로 쓰는 땅의 가치는 옆에 필지의 땅의 가치를 높이는 데다 쓰였죠. 예, 그래서 그걸로 끝났습니다. 끝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의 쓰임이 없고 어떻게 하면 쓰임이 있을 수 있느냐? 글쎄요, 제가 지식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아무런 쓰임이 없는 땅처럼 보이고요. 자, 그런데 요런 물건 한개 볼까요? 이거는 진행 중인 경매 물건 사례인데, 자, 이 물건은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경매 나왔는데, 지분이 조그맣게 나왔습니다. 전체 면적은 4.25평, 감정가 1,700만 원 하고 나왔죠. 근데 이 물건은 재밌는 게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열람 해보면, 정비구역이라고 써놨습니다. 이런 경우에 땅이 돈이 될 수도 있죠. 쭉 읽어보면은, 정비구역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정비 사업이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왕 오전 가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신축 공사 롯데 건설 붙어 있네요. 그러면 이땅 주인은 원래 여기에 재건축 구역에 땅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뭔가 뭐 빚이 많거나 채무가 많거나 이러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었던지 뭐잘 모르겠습니다. 뭐 경매지상으로는 유튜브 찍으려고 제가 슬쩍 본 건데 어쨌든 요 1.3평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그러니까 이 번지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분의 합의 면적 1.3평인데 그러면 이땅 주인은 다른 데 가고 이 경매 넘어온 것도 모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경매 넘어온 건데 이런 경우는 정비구역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되니까 뭐 청산금이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청산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입찰을 한다면 수익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개더 같이 봐야 될 것이, 이런 뭐 도로 같은 경우거든요. 자, 이것도 진행 중인 물건인데, 이런 도로는 왜 나왔을까요? 요런 도로. 이 도로는 이제 아마도 제 예측이 맞을 것 같습니다. 142-15번지니까 원래 142가 이렇게 한 번지 땅이었고,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가 좁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폭을 여기 142-35번지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이 도로 폭을 넓혀라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건축법 기준보다 좁을 때 넓혀라. 그래서
넓히기 위해서 분필을 하고 여기다 건물 지은 거죠. 그래서 분필해서 생긴 도로죠. 이런 도로는 예, 낙찰받으면 못 씁니다. 정비구역 같은 걸 하지 않는 이상 쓰임이 없고. 자, 그러면 도로는 다 돈이 안 되느냐? 예외적으로 돈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네이버에 미분용지 이런 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뭔 소리냐? 이 물건도 보시면 도로로 만들어 놨죠. 근데 이 도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이 도로를 냈을까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 땅 주인들이 개인이 이렇게 개인 계획으로 도로를 냈을까요? 아니면 수원시에서 이런 골목길을 내주나요? 수원시에서 냈을 것 같죠. 이 도로는 그죠. 이 도로는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낸 도로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럼 개인 명의로 있다가 경매에 나오게 되었을까요? 예, 이건 개인이 여기서부터 추정입니다. 이 물건을 제가 검토를 했던 거라서 기억이 나긴 하는데요. 개인이 갖고 있다가 모르죠. 뭐 빚이 많아서 뭐 보상금을 받아봐야 토지 보상금을 받아봐야 빚잔치를 하게 되니까 안 받은 걸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유로 보상금을 안 받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도로를 못 내나요? 예, 보상금은 그냥 묶어놓고 예, 도로부터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도로를 먼저 내버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경우는 그러면 지자체에다 알아봐야 되는데, 이 도로에 대해서 보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반드시 물어봐야죠. 그리고 나서 지자체에서, 미분입니다. 보상하지 않은 땅인데, 이때 이래저런 이유로 보상하지 않은 겁니다. 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고 보상금 청구를 해가지고, 지자체에다가 미분용지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보상금을 수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도시계획 시설로 도로를 냈는데, 그런데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 옛날에는 이제 뭐, 그 인감 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해가지고 명의 이전을 지자체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옛날 땅주인한테, 이전 서류가 미비한데, 이거 좀 해주세요. 아이, 알아서 알아서 하다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개인 명의로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나 있고, 그런 경우는 보상을 이미 해버렸죠.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낙찰받는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요. 그런 거는 낙찰받으면 돈이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런 건 뭐, 지불용지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지금 너무 짧게 이야기해서 이해가 됐을까 걱정이 되는데, 소액으로 경매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알박기를 제외한다면 돈이 되는 거안 되는 거 사례는 거의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네 가지 정도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번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